안녕하세요. 유엔아이 테크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이시죠? M2i 코퍼레이션 사에서 베스트셀러였던 XTOP 그리고 TOPR 와이드 타입. M2i 코퍼레이션 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 단종된 모델과 그리고 대체하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체 시에 리뉴얼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박스에 TOPRE0700WD 단종 작년 12월, TOPRE0700WN이 단종. 자, 현재는 여기 보이시는 TOPRW0700WD 이 모델 하나만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이고요. 모델은 요 옆에 있는 외곽 사이즈는 조금 다른데 안에 화면 사이즈는 다 동일합니다. 화면 사이즈는 옛날 XTOP 모델이나 지금 TOPR 모델이나 똑같이 800에 480 해상도의 판넬 커팅 사이즈 다 동일합니다. 197에 127 동일하기 때문에 대체하실 때는 커팅 사이즈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해상도도 똑같이 800에 480 동일합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용되고 생산되고 있는 제품 TOPRW0700WD. 자, 이 제품 하나로만 생산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특이점은 커먼 컴투 단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자, 컴1에는 시리얼 컴1에는 RS232C 전용. 예. RS232C 전용 통신을 할수 있고 PLC나 상위 컨트롤러와의 통신할 수 있고 COM2에는 RS232C부터 RS422485를 다 선택해서 핀 어레이에 맞게끔 상위 컨트롤러와 제조사에 맞게끔 핀 어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양산되고 있는 TOPRW0700WD 7인치 와이드 타입의 제품입니다. 나머지 말씀드렸던 TOPRE0700WD 제품 N이 작년 12월에 단종되었고요. 밑에 보시면 컴포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용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Any 타입이라고 해서 Any는 Not Ethernet, Non Ethernet, Ethernet 포트가 없습니다. 여기 포트 자리인데 포트가 막기가 막혀 있죠. PS2 6핀 커먼 단자도 없고요. 딱 하나, 여기서 컴 9핀에서 RS232C 422485를 선택해서 핀 매핑을 해서 어레이 해서 상위 컨트롤러와 동신할 수 있습니다. 단종되었고요. TOPRE0700WD 동일하지만 NE가 없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커먼 하나에다가 RS232C 422485 통신 연결할 수 있고 옆에도 PS2 커먼 단자가 없습니다. 동일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XTOP 07TW LD 모델인데 2017년도에 단종이 됐고 좀 특이한 점은 아까 XTOP RW 현재 양산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9핀짜리 D서브 커넥터인데 기존의 XTOP 같은 경우에는 15핀짜리 보시면 15핀짜리 COM2 단자대가 있고요. 여기에서 RS232C 422485가 다 선택해서 핀 어레이를 할수 있고 측면으로 돌려 보시면 여기 PS2 단자대가 하나 있죠. 예, 여기서 RS232C 비동기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핀 어레이가 15핀이기 때문에 아까 TOPR 같은 경우에는 9핀이기 때문에 컨버팅을 하실 때 한해서 작업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좀잘 못하시겠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컨버팅이라든지 교체 설치라든지 뭐 이렇게 다 저희가 해드려서 출장을 가서 방문을 해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그전 모델이 TOPR 이전에 XTOP07TWD 제품인데, 이 제품이 이제 와이드 타입 최초의 모델인 2010년도, M타입 코퍼레이션에서 2010년도에 개발이 한 13년 정도 지났죠. 보시면은, 여기도 컴투 단자, 바로 옆에 커먼 단자, PS6핀짜리, 그 다음에 15핀짜리인데, 지금 15핀이 안 나오고, 말씀드린 대로 9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핀 어레이에 맞게끔 RS232C422485를 상위 컨트롤러와 핀 매핑을 확인해서 하내서 작업을 해서 동신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2i 코퍼레이션사의 베스트셀러였던 7인치 와이더 모델에 대해서 단종된 제품과 현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제품의 AS라든지 리뉴얼, 교체 설치, 기타 등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더보기 설명란을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